안녕하세요. 오늘은 연예인 집에서 많이 보이는 비싸지만 예쁘고 디자인 가치가 있는 가구들을 몇 가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인테리어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아지고 스타의 집 인테리어 가구에도 점점 관심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여러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가 예쁘게 꾸민 인테리어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매체에서 자주 보이는 가구들은 대부분 가성비보다는 체계적으로 유명한 건축가 또는 디자이너의 작품 가치와 좋은 소재, 내구성 등으로 높아진 가격을 감안하고 구매하는 제품인데요. 그 중에서도 자주 보인 몇 가지 제품들을 골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까시나의 LC3 3시터 소파입니다. 이 소파는 패션부터 감각 있는 인테리어까지 핫한 김나영 집에서도 보이는 소파입니다. 가격은 2,700만원대로 차 한 대 가격의 소파인데요. 이 LC3 소파의 라운지 체어형 모델 원시터는 1,200만원대로 스티브 잡스가 프레젠테이션에 갖고 나와서 스티브 잡스 소파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지나치게 완벽을 추구해서 가구를 고르지 못했던 스티브 잡스가 생전에 가장 좋아했던 의자라고 합니다. 항상 미니멀한 디자인을 추구했던 그의 성향에 맞게 최소한의 디자인으로 실제로 앉아보면 극강의 편안함을 느끼게 해주는 소파입니다.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건축가 중 한 명인 루크루비지의 이름을 딴 소파로 1920년대에 피에르 지네레와 샬로트 페리앙의 협력으로 탄생하여 잡스가 사용하기 이전부터 꾸준히 인기를 누리고 있는 소파입니다. 다음은 연예인 집이나 SNS에서 정말 많이 보이는 프리츠 한센의 제품입니다. 그중 대표적인 베스트셀러 체어 시리즈 세븐 체어는 아르네 야콥센이 디자인한 체어로 강민경, 남궁민, 김나영, 한예슬 등 다양한 연예인의 집에서 보였는데요. 60만원대의 체어로 보통 식탁 의자로 많이 쓰는데 쌓아서 보관할 수도 있고 가벼워서 드레스룸에 하나 두고 편하게 쓰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르네 야콥센이 디자인한 또 다른 체어 드롭 체어도 많이 보이는데 이 체어는 대표적으로 배우 이시영의 집에서 보였고 가격은 50만원대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르네 야콥센의 디자인 그랑프리 체어 또한 이범수와 유아인 집에서 보였고 80만원대 체어입니다. 아르네 야콥센은 20세기 중반부터 덴마크 디자인을 널리 알려 전 세계 건축가와 디자이너에게 큰 영향을 끼친 천재적인 예술가로 당시 디자인한 체어가 아직도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네요. 다음은 명품 가구 하면 빠지지 않는 스위스 브랜드 비트라의 제품인데요. 비트라의 수많은 인기 제품 중 하나로 최근 밥재범의 신곡 가나다라의 뮤비에도 나왔고 강민경 유아인 집에도 있던 일본계 미국인 디자이너 이사무 노구치의 디자인입니다. 두껍고 무거운 유리를 지지하는 두 개의 나무 다리를 90도로 만들어 절묘하게 균형을 이루는 커피 테이블입니다. 20세기의 가장 대표적인 조각가로 평론가들의 찬사를 받은 디자이너의 작품인 만큼 예술 작품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테이블로 가격은 기본 330만원대에서 월넛 소재는 440만원대입니다. 다음은 조명을 몇 가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전 영상들에서도 많이 나왔던 명품 조명하면 떠오르는 브랜드 루이스 폴센의 제품 중 가장 비싼 아티초크 펜던트 램프입니다. 600mm 사이즈 기준 쿠퍼 색상이 2,000만원대로 호텔 로비 같은 곳에서 볼 수 있는 램프인데 손예진 집 주방에서도 보였던 램프입니다. 가격 자체도 어마어마하고 포레닝센의 PHC 시리즈 중에서도 가장 완벽한 기술로 능도심 방지를 100% 실현한 조명으로 말 그대로 명품 조명이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조명입니다. 다음은 이전 박재범 뮤직비디오 속 가구편에서도 소개해드렸던 베르판의 VP 글로브 램프입니다. 베르판은 덴마크 디자인의 거장, 창의적인 디자인과 대담한 색표현으로 유명한 베르너 펜톤의 디자인 제품을 공식적으로 판매하는 브랜드입니다. 그중 가장 많이 보이는 이 글로브 조명은 기본 500mm 사이즈가 400만원대인 램프로 내부가 다 보이는 투명 아크릴 소재가 특징인 램프입니다. 박명수, 한예슬, 한예진 등 많은 셀럽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램프입니다. 싸지만 예쁘고 가치 있는 가구들 몇 가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